안녕하세요. 약초꾼 이영설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나니 바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긴 강원도 산골인데도 아침부터 많이 덥고 나무에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네요. 오늘은 무더위 속에 숲속에는 어떤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오자마자 애기 깨꼬리 버섯이 보이네요. 애기 깨꼬리 버섯은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이 버섯을 먹으면 호흡기 감염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만의 생각인데 코로나19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쪽에도 애기 깨꼬리 버섯들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아, 여기에 붉은 머리 뱀버섯 하나가 보입니다. 이름처럼 뱀머리 모습이지요. 이 버섯은 식용이나 독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산 능선에 오르자 멧돼지가 주변 나무를 꺾어 집을 만들었네요. 멧돼지는 주변 시야가 확 트인 곳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이유는 산 능선 쪽에 바람이 잘 통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냄새를 쉽게 맡고 도망가기 좋기 때문이죠. 멧돼지가 이빨로 나무를 꺾은 자국이 보이죠. 이것만 보아도 멧돼지 이빨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긴 달걀 버섯들이 보이네요. 대부분 늙어가는 노균이고요. 이것은 생을 다해 땅에 쓰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민달걀 버섯입니다. 밑부분 가운데 붉은색을 약간 띠고 있고 민달걀 버섯은 구워먹는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민달걀 버섯 바로 옆에 노란 달걀 버섯 두 개가 자라고 있네요. 이 버섯도 달걀 버섯, 민달걀 버섯처럼 식용 버섯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섯은 강한 독성을 지닌 흰알 광대버섯입니다. 버섯이 어릴 때는 식용버섯인 흰 달걀버섯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버섯이죠.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다른 종류 버섯들은 보이지 않고 그물버섯 종류들만 보입니다. 이 버섯은 쓴맛 그물버섯입니다. 식용이나 독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버섯도 이름처럼 쓴맛이 많이 난다고 하죠. 부러진 전나무에 표고가 막 발생을 했네요. 크기는 작고요. 며칠 후엔 표고들이 많이 자랄 듯 합니다. 그리고 적색 신 그물버섯이 다 자란 것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섯은 신맛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윗부분을 민달팽이가 갉아먹은 흔적이 보이죠. 자, 그리고 저 멀리 도가머리 사리버섯이 보입니다. 도가머리 사리버섯은 식용 독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끓는 물에 데쳐 2-3일 정도 맑은 물에 우려낸 후 요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 참여로가 꽃을 피웠네요. 참여로는 키가 1m에서 1.5m 정도로 식물체가 크고 큰여로, 왕여로라 불립니다. 뿌리를 간혹 약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유독 식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꽃은 독특하게 생겼고 잎은 벌써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자주색 사리버섯이 제법 큰 게 하나 있네요. 이 버섯을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는 버섯입니다. 풀잎 위에 매미 허물이 있네요. 이것을 한방에서는 선태라고 합니다.
손태를 민간에서는 당뇨병과 아토피 치료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접시 걸거리 그물버섯이 녹아내리는 모습인데 징그럽게 보이죠? 밤버섯이라 불리는 다색 벚꽃버섯도 늙은 노균이라 죽어가고 있네요. 장마가 끝난 지금 숲속엔 버섯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네요. 조금 더 있어야 여러가지 식용 버섯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산하고 있는데 바위에 도깨비 부채가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버섯 산행이 시작될 듯합니다.